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늘도 언박싱 해볼게요. 꽃 향기 야생화에서 다시 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제가 필요한 꽃들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요거는 구름국화인데 이게 또 가격도 좋고 가성비 너무 좋아서 꽃도 예쁘고 그죠? 오늘은 가성비 좋은 아이들만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꽃이 이것도 참 예쁩니다. 꽃이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안 키워봐서 구름국화 3,000원 가성비가 너무 좋죠. 이거는 요즘 인기가 많은 거 풍차대무로 이렇게 너무 예쁘죠? 특이합니다. 진짜 꽃이 이렇게 특이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요거 애기지손이도 노지 활동이 너무 잘 돼요. 그 낙엽 덮어주고 그러지 않아도 남부에서는 잘 됩니다. 그럼 중부에서는 낙엽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키우면 되겠지. 이거는 내가 노지에 심을 겁니다. 애기지손이 요것도 4,000원 헬리안트 무늬 정말 가격에 대비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쁩니다. 예쁩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 꽃이 이렇게 와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꽃이 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줄기가 이렇게 와 있고 저 하나가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노지에다가 심어주니까 색깔이 진해요. 이거보다 색깔이 진합니다. 좀 노지에 피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다 이거를 이제 심을 겁니다. 블랙 레드. 이거는 블랙 레드. 3,000원. 얼마나 가격이 좋습니까? 노지 월동되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아이들만 주문을 했고, 노지 월동되니까 일단은. 분홍 후록스. 3,000원.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너무 싸고. 이거 좀 보세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홍색이. 예, 지금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반사돼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죠. 금강초롱. 8,000원. 번식이 무진장 됩니다. 이것도. 딱 노지에 심어주면 번식이 무진장 됩니다. 이것도 노지에다 심어주려고 해. 이거는 다 이제 걷어내야 됩니다. 이런 거다 깨끗하게 걷어내고 노지에 심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월동이 잘 되고 해서 번식이 무진장하게 되려면 심는 게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키탱 에이지 헐떡입니다. 5,000원. 이것도 가격 좋죠. 꽃이 왔네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와 있네요. 잎이 좀 다르지요. 일반 매화 헐뜨기하고 다르지에 이렇게 잎이 다릅니다. 5,000원. 이것도 노지 월동 너무 잘 되고 번식 무진장이 잘 됩니다. 요런 거를 다 심어 볼게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온 아이들 지금 현재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구독을 제가 파놨습니다. 금강초롱 물을 붓고 그다음에 유박피로 이렇게 이 정도. 뿌리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박피로 이 정도 물을 부은 데다가 넣고 그다음에 뿌리가 하나도 손상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얹어서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분식이 무진장 분식이 됩니다. 금강초롱이 없어갖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 금강초롱. 지금 청강초롱은 이렇게 번식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번식이 엄청 많이 됐죠. 번식이 무진장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번식이 무진장이 잘 됩니다.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이렇게 금강초롱 이렇게 했고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심으면 너무 좋아요. 이것도
좀 유광내어주고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뿌리 안 틀고 이것도 이대로 넣습니다. 뿌리 안 틀고 이대로 넣어요. 현재 이 꽃이 이것 좀 보세요. 또 같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죠. 제가 요즘 감기가 들어갖고 감기가 너무 심해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감기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물을 또 여기다 부어주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이 하슬초 좀 보세요. 꽃이 얼마나 이쁜지. 너무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싹싹 올라가면서 꽃이 피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싼 게, 이것도 4,000원이잖아요, 4,000원. 이렇게 보고 꽃을 어디서 주문했습니까? 하는데, 꽃 향기 야생화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정말 예쁩니다.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여기는 분홍 록소를 심을 건데, 여기도 좀 유광 흘려주고, 물을 이렇게 주고. 대부분 심어놓고 물을 주죠. 그렇게 하는 보다 물을 주고,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흙 하나도 안 틀어도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흙을 심어놓고 물을 주죠.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잘 됩니다. 이렇게 꼭 해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바로 성장을 하고 놀라보게 활착을 자랍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렇게 심었고, 이것도 물을 이렇게 주고. 지금은 봄이라서 이거는 마늘 에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물 주세요. 그냥 물. 이제 이게 활착이 되면 이제 마늘 에피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분홍 록서 여기다가 또 팻말 붙여놓고. 푸딩 에이지 심을 거예요. 여기다가 유박 넣어주고. 한 손으로 하니까 파놓고 제가 미리 이래 합니다. 물 부어주고. 이거 그냥 이대로, 이것도 흙이 들게 없어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야생토라서. 너무 깊으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깊어서. 이거 그래도 깊네. 얼마나 많이 팠던지. 요 정도 해서 요렇게 놓고. 많이 번식 되겠죠, 이것도. 번식이 많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 아이들 알붐이 있었는데, 알붐을 여기 조금 있습니다. 다 뽑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홀터기 여기다가 팻말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완전히 적응 잘하고, 번식도 엄청 많이 하고, 이래 하면은 꼭 이렇게 심으세요. 그냥 심는 것보다, 이거는 뿌리가 손상 안 됐을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블랙 네드를 심을 건데, 이것도 요리에 넣어주고, 물을, 여기는 흙이 촉촉해요. 흙이 촉촉해 물기가 있네요. 저기는 물이 너무 물 빠짐이 좋고, 여기는 조금, 저기는 올렸기 때문에, 위로 조금 뜰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라서 저 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 후록소들이 여기도 다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후록소들이 여기도 있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셔갖고 다 뽑아주셨어요. 자기 뜰에 필요 없다고 후록수를 많이 주셨는데, 이는 블랙 네드라서 여기다 이렇게 했고, 이게 후록수입니다. 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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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나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볼게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애기지 소니를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나무 밑이라서 물기가 있어요. 이런 단풍나무 밑이라서 돌단풍 밑이라서 여기도 촉촉한데 이거는 완전 노지보다 완전 햇빛에보다 반 그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유박 좀 넣어주고 여기다 그냥 이것도 너무 깊어서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땅을 너무 깊으면 또 안 되니까 약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이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흙을 여기는 좀 흙이 없어서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남도 자리 보세요. 3,000원짜리 아닙니까? 노지 울동 잘 되죠? 이거보다 좋을 게 없어요. 정말 가성비가 최고 좋고 꽃이 요렇게 이쁘고 꽃이 오랫동안 피어주고 예,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적응하고 있죠. 색상도 이것 좀 보세요. 이거 3,000원짜리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노지 울동 잘 되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아하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꽃도 예쁘고 근데 향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유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카멜레온 이거는 이제 7,000원짜리지 근데 참 예뻐요.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제 손에 지금 이렇게 손이 흙이 묻어서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작게 땅에서 이렇게 예쁘게 큽니다. 아유 예쁩니다. 바이 리모니움도 여기 좀 많이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가고 있죠. 햇빛이 쨍쨍 납니다.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그런데도 이렇게 심었는데 이거를 잘 크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하슬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심었고 이거 두 개는 심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화분에다가 심어야 되니까 화분에다가 심어 줄 거고 이거는 이제 월동이 이제 구름국화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대모르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야생화 꽃향기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문자로 댓글 주시고 제가 하트만 눌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는 또 예쁜 꽃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